Bonjour tout le monde, ça va? Vous allez bien? Aujourd'hui, on fait la leçon 20. Leçon 20, DELF A1. 프랑스어 능력 시험 초급. 그거에 대해서. 드디어 20과 왔어요. 우리 기초 프랑스어 시리즈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 기념으로 여기 DELF A1 합격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말하기 시험. 우리는 1과부터 19과까지 배웠던 거 다 이용해서 그거 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 제 수업 안 들었어도 20과는 들어도 돼요. 네? DELF A1 볼 생각 있으면 여기 도움 될 거예요. 대신에 기초 프랑스어 좀 어느 정도로 알아야 그거 들을 수 있어요. 제 수업 안 들었어도 만약에 따로 그 기초 프랑스어 배웠으면 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기 20과 들으면 안 돼요. 너무 어려울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럼 새로운 문법 규칙이나 그런 거 안 할 거고 그냥 합격하는 방법만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충분히 자격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한 5년, 6년 동안 그 면접관 역할 했어요. DELF A1, A2, B1, B2. DELF 시험은 수준 여러 가지 있어요. A1, A2, B1, B2. 제일 낮은 건 초급 A1예요. 우리 그거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 면접 많이 했으니까 어떻게 잘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어요. 자신감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할까요? 먼저 그 DELF 시험 좀 소개해 드릴게요. 가볍게, 간단하게. DELF 시험은 보통 주말에 하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에 거기 그 시험장에 가서 듣기, 독해, 그리고 쓰기 시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다시 가서 면접, 말하기 시험 보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것만, 면접, 말하기 시험 준비할 거고, 다른 건 좀 알아서 하세요. 교과서로,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근데 우리 말하기 시험만 준비할 거예요. 보통 25점씩이에요. 뭐, 듣기, 독해, 그리고 쓰기, 말하기 25점씩, 그럼 100점. 100점 만점에 50점만 받으면 돼요. 그럼 잘 못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50점. 오케이? 자, 그럼 지금, 네프 말하기 시험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말하기 시험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세 가지 있어요. 제일 먼저 자기소개 하는 거예요. 이거 1분, 2분 동안 하는 거고, 그리고 의문문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2분 동안 그 정도. 그럼 마지막으로 상황극, 보통 구매 상황 2분, 3분 다 같이 5분, 7분 동안 그거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하나씩 자세히 볼 거예요. 네? 자기소개부터. 자, 말하기 시험은 먼저 거기 그 시험장 들어와서, 그리고 면접관 앞에서 앉고, 그리고 자기소개부터 할 거예요. 보통 면접관 Présentez-vous s'il vous plaît 라고 할 거예요. Présentez-vous s'il vous plaît. 문법 몰라도, 못 알아들어도 그냥 이거 자기소개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자기소개, 오케이, 오케이, 자기소개 시작. 독백으로 하세요, 먼저. 이렇게 한 1분, 2분 자리에 독백 먼저 준비하세요. 준비 잘 하고 가세요. 이거 아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소개는 첫인상 주는 거예요, 면접관한테. 이렇게 첫인상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소개 먼저 하고 깔끔해. 와, 좋아. 그럼 면접관 입장에서는, 와, 그 학생 역시 좋은 학생이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나중엔 그거 좀 자기 합리화 하려고 좋은 점만 볼 거예요. 여기 2번이나 3번 그거 확인하려고, 내 첫인상 확인하려고 좋은 점만 볼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 면접관 기계 아니니까, 우리도 인간이에요, 인간. 그리고 만약에 자기소개 못하면, 자기소개 그런 간단한 거 못하면 그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 그 자기소개부터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생각, 자기 합리화 하려고 안 좋은 점만, 부정적으로만 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기소개 준비 잘 하고 가세요. 오케이?
독백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Bonjour, je m'appelle Cholsu, j'ai 22 ans et je suis coréen. Je suis étudiant à l'université de Chungnam. J'étudie le chinois. Je parle le coréen, l'anglais, le chinois et un peu le français. J'aime beaucoup les langues étrangères. J'habite à Daejeon avec ma famille. Dans ma famille, il y a mon père, ma mère, ma petite sœur et moi.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갈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뭐 취미에 대해서 얘기해도 돼요. J'aime le sport, j'aime le français, j'aime blablabla. 아니면 가족에 대해서 얘기해도 돼요. 그 한 명 소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Ma petite sœur s'appelle Minji, elle a 17 ans, elle est lycéenne, elle est très intelligente et j'aime beaucoup ma petite sœur. 그런 식으로. 아니면 또 뭐 묘사, 자기 묘사도 해도 돼요. 그게 성격 아니면 외모. Bon, je suis grand et mince, j'ai les cheveux bruns, j'ai les yeux noirs et je suis drôle. 뭐 그런 거. 그렇게 하면은 그래 1분, 2분 되게 빨리 가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중간에 만약에 말하다가 갑자기 면접관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초 초급이니까 질문 아주 간단한 질문, 기본적인 질문.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예를 들면 tu t'appelles comment? Tu t'appelles comment? 아니면 tu as quel âge? Tu as quel âge? Tu habites où? Tu habites où? Qu'est-ce que tu aimes? Qu'est-ce que tu aimes? Qu'est-ce que tu fais dans la vie? Qu'est-ce que tu fais dans la vie? Bon, tu as des frères et des sœurs? 그런 식으로, 그런 간단한 질문 올 수도 있으니까 준비, 각오 돼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자기소개 다 하고, 오케이? 첫인상 좋아요. 자신감 생겼어요. 그럼 2번으로, 두 번째로 의문문 만들기 할 거예요. 자, 자기소개 깔끔하게 하고 자신감 생겼어? 그럼 지금 의문문 만들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면접관 앞에서 종이 조각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리고 골라야 돼요. 하나 뽑고 여기서 단어 쓰여 있을 거예요. 그럼 enfant. 그 단어를 이용해서 바로 즉석에서 질문 해야 돼요. 의문문 만들어야 돼요. 그거 준비할 거예요, 지금. 먼저 그거 준비하려면 기본적인 단어 여러 가지 알아야 돼요. 우리 1과부터 19과까지 그거 그때 나오는 단어들 다 외우면 돼요. 그거 한 200개 들걸요. 그리고 또 따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단어 여러 가지 외워야 돼요. 그거 어휘력 키우세요. 자, 그거 1단계예요. 먼저 어휘력 키워야 돼요. 왜냐면 그 단어 모르면 당황할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럼 뭐 어떻게 질문만 드려요? 못하죠. 그럼 먼저 어휘력 키우고 그리고 나서 의문문 만들어야 돼요. 의문문 만들려면 먼저 7관, 18관 복습하세요. 그때는 문법 다 자세히 설명해드렸어요. 자, 그거 다 명심하고 7과, 18과, 그리고 어휘력 키우고 다 명심하고 그리고 주어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주어는 그거요. 한 제 생각엔 다섯 가지의 질문, 그 다른 방식으로 그 질문 좀 미리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똑같은 질문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뭐 Est-ce que vous avez des enfants? 아까 아이 있어요? Est-ce que vous avez des enfants? 오케이, 좋아요. 그럼 voiture, 자동차. Est-ce que vous avez une voiture? 차, 고양이. Est-ce que vous avez un chat? Est-ce que vous avez, est-ce que vous avez, est-ce que vous avez? 안 되죠. 그거. 다른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럼 다섯 가지 정도 미리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 Est-ce que vous avez 뭐뭐뭐 가지고 있냐고. 다른 거
Quand est-ce que vous, Momo? 여기에서 동사, 뭐 여행하다, voyage. 그럼 언제 여행하세요? Quand est-ce que vous voyagez? 언제 뭐 하냐고. 또 음식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좋아하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Vous aimez 뭐뭐뭐? Okay. Vous aimez le pain? Okay. Vous aimez la bière?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장소, 목적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Okay. 예를 들면 la campagne, la campagne, 시골. 그럼 vous allez souvent à la campagne? Vous allez souvent à la campagne? 또 cinéma, 영화관. Vous allez souvent au cinéma? Souvent, 자주. Okay. 거기에 자주 가냐고. 또 그런 식으로 그런 질문을 여러 가지 명심해야 돼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단어 넣고 그 적절한 질문 하나 고르고 그리고 바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예를 들면 우리 좀 같이 해볼까요? 여기 있는 거 carte postale. 이 단어는 모를 수도 있어요. carte postale, 엽서. 엽서. 그럼 어떻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엽서 자주 사세요? Est-ce que vous achetez souvent une carte postale? Est-ce que vous achetez souvent une carte postale? 다른 거. Professeur. Okay. Professeur. Professeur. 그럼 뭐, vous aimez votre professeur? 교수님 좋아하세요? Vous aimez votre professeur? 교수님 누구예요? 그 당신의 교수님 누구예요? 누구세요? Qui est votre professeur? Qui est votre professeur? 또 다른 거. Weekend, weekend, 주말. 그럼 주말에 뭐 하세요? Qu'est-ce que vous faites le weekend? Qu'est-ce que vous faites le weekend? 뭐 그렇게 하면 뭐 시간 빨리 가고 그리고 그 자신감 계속 생기고 그 3번으로 가시면 돼요. 3번은 상황극. 이제 상황극 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번 물건 구매 상황. 마지막으로 면접관이랑 상황극 해야 돼요. 그럼 무조건 물건 구매 상황일 거예요. 그럼 무조건 거기 그 면접관은 파는 사람 역할을 하고 지원자는 사는 사람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런 상황의 기본적인 예의만 알면 뭐 시험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예의는 여기. 기본적인 말 여러 가지. 아, 일단 19과 19가 우리 그 옷가게 상황 자세히 했으니까 다시 그거 보시면 돼요. 도움 될 거예요. 많이. 자, 이제 좀 일반화 하면서, 뭐 옷가게 말고 다른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먼저 첫인사. 첫인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면접관 어떻게 나올 거예요? Bonjour, qu'est-ce que vous désirez? 보통 90% 경우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Bonjour, qu'est-ce que vous désirez? 아니면 Bonjour, qu'est-ce que vous cherchez? 자, 그럼 대답. Je voudrais, 뭐뭐뭐, s'il vous plaît. Okay? Je voudrais un pantalon, s'il vous plaît. Je voudrais 물건, s'il vous plaît. S'il vous plaît. 그 부탁할 때 무조건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잘 명심하세요. S'il vous plaît. 자, 첫인사하고 중간 이야기. 중간 이야기는 여기 물건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어휘랑 그 뭐 이것저것 기본적인 단어 여러 가지 알고 있으면 문제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그 델프 아아 보기 전에 만약 진짜 준비 팍 열심히 하고 싶으면 여러 가지 상황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그 단어가 이제 자기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질문 좀 미리 생각하면 뭐 좋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결제해야 돼요. 결제는 유치하게 여기 그 면접관 앞에서 가상돈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그 면접관 여기 받는 사람이니까 또 가격 알려주고 여기 직원자는 가격 알아먹고 거의 가상돈 이용해서 돈 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가격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가격 이렇게 나와요. 42 euros s'il vous plaît. 42 euros s'il vous plaît. Euro
라는 말 나올 거예요. 그 으호 숫자 아무리 잘 알아도 그 으호라는 말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좀 잘 뭐 준비돼 있어야 돼요. 오케이 으호 나온다는 거. 오케이 그럼 42유로 연음 42유로 35유로 s'il vous plaît 35유로 s'il vous plaît 86유로 s'il vous plaît 86유로 s'il vous plaît 여기는 숫자는 복습하세요. 우리 다 했어요. 1부터 100까지. 만약에 100유로 넘으면 어떡하죠? 그럼 그거는 좀 빨리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100이라는 말, 100은 100. 100은 그냥 100. 오케이. 100라고 안 하고 그냥 100. 그리고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천 유로 안 넘을 거예요. 아마도. 그럼 뭐 820유로 s'il vous plaît. 820유로 s'il vous plaît. 이거 뭐예요? 820유로. 820유로 s'il vous plaît. 여기 숫자 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팁 하나 해 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면접관 뭐 135유로 s'il vous plaît. 그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Pardon? 다시 말해주세요. 다시 말해달라고 하면 돼요. 해도 되죠? 근데 불어로. Pardon? 이거, 네? Pardon? Pardon? 물론, 한 번, 두 번, 세 번 괜찮은데, 그 이상은 좀 곤란해요. Par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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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어느 정도는 추측하고, 그거겠죠? 그리고 찾아보고, 돈 주면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25유로 s'il vous plaît.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찾아보고 25유로 s'il vous plaît. 뭐야? 25유로. 그럼 25유로 찾아보고 그리고 가지고 그리고 줘야 돼요. 줄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Voilà. Okay. Voilà. Voilà. 그리고 merci. Merci. 대답은 je vous en prie. Je vous en prie. Voilà, merci, je vous en prie, au revoir. 마지막 인사. 헤어지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다시 상황극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인사만 해도 점수는 생겨요. 그리고 뭐 첫 인사, 그리고 결제. 중간에는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으면 좋고, 못해도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할 거예요. 이젠 끝났어요. 기초 프랑스어 끝. 예, 나중에 그 중급 프랑스어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언제 할지 전혀 몰라요. 예, 나중에 뭐 1년, 2년 하나도 몰라요. 일단 기초 프랑스어 마무리 했어요. 여러분들 다 덕분이에요. 여기까지 없다는 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언제까지 할지는 몰랐는데 여러분들 다 댓글도 뭐 달고 그리고 계속 응원해주셔서 되게 힘이 생겨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래서 merci. Merci beaucoup. 감사합니다. 감동해요. 혼자서 여기 카메라 앞에서 괜히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해야 되는 거 뭐예요? 델파 1 보세요. 델파 1 해보세요. 충분히 이제는 충분히 여기 지식 가지고 있어요. 델파 1 한번 도전하세요. 그럼 만약에 합격하면 여기에서 댓글 남겨주세요. 크리스쌤 덕분에 합격했다! 뭐 그런 댓글 하면 되죠. 그래야 저도 좀 뭐가 보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기 1과부터 20과까지 헛수고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Merci beaucoup. Merci beaucoup. Et au revoir. 프랑스어 계속 하세요. 취미로라도 계속 하세요. Okay. Au revoir. Merci beaucoup. Au revoir.